네, 안녕하세요. 김아무개입니다. 오랜만에 강좌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어떤 걸 얘기해 볼 거냐면, 많은 분들이 그 반주를 구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어요. 인스트루멘탈. 근데 뭐 A라는 곡에 반주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노래방 반주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검색하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정식 MR 있죠. 정식 MR. 정식 MR은 그 이제 원작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으면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MR을 구하려면 따로 MR 제작해주는 또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뭐 비용을 줘야 되겠죠. 의뢰를 해서 뭐 원곡과 아예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노래방 반주보단 좋은 MR을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살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그 정식으로 공개해 놓지 않았다면 뭐 구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성되어 있는 A라는 곡에서 보컬만, 뭐 랩만 지우는 게 가능한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불가능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저도 뭐 그런 플러그인들 뭐 새로 나온 것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 많이 지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 플러그인들은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뭐 여러 손실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도 퀄리티가 뭐 아주 나쁘진 않더라고요. 꽤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면 완전히 깔끔하게 원본 그대로 MR을 구하는 건 혹은 만드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근데 오늘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곡, 원곡이 있고, 여기에 아카펠라가 있는 경우. 아카펠라, 그러니까 아카펠라는 흔히 우리 그 반주가 없이 보컬만, 랩만 있는 음원, 뭐 버전, 그런 거 아카펠라라고 하죠. 그게 있으면 얘네 둘을 조합시켜가지고 반주를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뭐 원본과 다르지 않은 99% 같은 반주를, 깔끔한 반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 노란색이 원본 음원이, 여기가 보컬이랑 비트랑 합쳐져 있는 거. 이건 저희 레슨생들 예전에 작년에 발표했던 단체 곡인데, 잠깐 들어볼게요. Yeah. I'm swag up the bomb, 진짜는 시작부터 하바치오. 너는 이걸로 얘 생각했지, 그럼 멋있는 건 말이야. 뭐 이렇게 비트랑 랩이랑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파란색 음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카펠라만 뽑아놓은 버전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Yeah. I'm swag up the bomb, 진짜는 시작부터 하바치오. 너는 이걸로 얘 생각했지, 그럼. 자, 이렇게 아카펠라만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틀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Yeah. I'm swag up the bomb, 진짜는 시작부터 하바치오. 너는 이걸로 얘 생각했지, 그럼 멋있는 건 말이야. 소리가, 보컬 소리가, 랩의 소리가 더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뮤트 시키고 같이 틀고 이런 걸 해볼게요. 자, 먼저 뮤트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곡만 나올 때. 그렇죠. 이렇게 같은 신호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볼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위상 반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카펠라 트랙에서 여기 보면 이 버튼 있죠, 이거. 이 버튼이 위상을 뒤집어 주는 버튼이에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카펠라만 솔로로 들어볼게요. 아카펠라만. I'm swag up the bomb, 진짜는 시작부터 하바치오. 너는 이걸로 얘 생각했지, 그럼 멋있는 건. 이렇게만 들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걸 했을 때안 했을 때. 근데 이번에 한번 동시에 틀어볼게요. 위상 반전 버튼을 눌러놓고 동시에 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뭔가 끄고 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보듯이 다
재생이 되고 있고 여기 레벨 미터도 올라오고 있는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위상 번전을 누르니까 목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상 번전을 껐다 켰다를 해 볼게요. 자. 지란 건 말이야 좋게 주지 마냥 뭐 좀 멀어난 것들이 있을 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원래 존재했던 소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크기라면 이게 위상반전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원곡과 아카펠라 원본을 갖고 있으면 반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럼 반주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들어보기만 했으니까 자 트랙을 하나 스테레오 트랙을 만들어 놓고 MR이란 트랙을 이름을 써주고요. 스테레오인 얘는 일단 스테레오 아웃으로 해놓고 자 한번 쭉 틀어볼게요. 아,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 정도만 녹음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MR이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보컬이, 랩이, 목소리가 다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음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반전을 활용하면은 반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새는 또 뭐 MR 제거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아이돌들 음원들을 해서 반주를 제거해서 뭐 라이브 실력을 보기 위해서 만든 MR 제거 음원도 똑같은 이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 위상을 반전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땐 재료가 똑같이 원곡이 있어야 되겠죠. A라는 곡의 원곡 그 다음엔 반주가 있으면 돼요. 반주 그러면은 보컬 MR이 제거된 보컬 랩만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원곡과 아카펠라를 따로 역시 그러니까 아카펠라를 따로 원작자가 공개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개되어 있는 곡이라면 반주도 보통 공개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곡을 두 버전을 다 갖고 있지 않는 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다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결과물을 뽑아내긴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그냥 완성된 곡에서 반주 혹은 보컬만 추출한다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재미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